여기가 경락고. 경락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네네. 열려있, 보통 열려있는데 오늘은 좀 특이해. 여기 이제 경락고에 대기하고 있는. 와. 이게 아까 제가 했던. 예, 그게 좀. 그거죠. KA42기종이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임무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로토마스터라는 부품을 지금. 로토마스터. 네.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게 SGTR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에릭슨사에서 만든 네. 부품이 지금 외국, 미국에 가 있거든요. 제작사. 아. 제작사에서 점검을 받고 다시 와야지 장착을 하는 그런. 진짜 이렇게 큰 게 날아다니는 게 신기하네. 그렇죠. 어, 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로타마스트에 우리 관련된 모두 구성품들이 시간 정비가 도달이 돼가지고 네. 기존에 있던 부품들을 다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달아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러시아 부품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부품 조달은 어떻게 하세요? 정기 검사를 러시아로 보내가지고 네. 다시 이제 가서 정기 검사를 하고요. 오버홀이라고 하죠.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저희한테로 와서 그런 거는 이제 국제 정세랑 상관없이 또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는 기업이 있고요. 제재를 받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 이래서 네. 저희가 이제 제재를 받지 않는 기업 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거기서 이제 점검을 해서 보내주고 총 검사관님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비사관 78명 국가기관에서는 네. 가장 많지 않을까.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군에서 이제 경력을 쌓아가지고 아, 예, 일단 면장이 다 기본적으로 예, 다 있어야 되고요. 들어오고 나면 이제 각각 기종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고 내부 규정에 따라서 시험을 봐가지고 그걸 통과해야 이제 그 기종을 정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저희는. 소방이라든지 해양경찰 쪽에서도 저희 쪽 정비 시스템이라든지 정비 범위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한다거나 견학을 많이 오시고요. 그 운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중에 가장 많은 정비를 하고 있다. 큰 정비를 하고 있다.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는 잘생기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아, 이거는 네. 좀 빼주세요. 네. 이런 내용은 빼주셔야지. 이런 내용이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비난과. 안녕하십니까. 팀장님은 근무 얼마나 하셨어요? 아, 산림청에 근무한 지는 약 9년 정도 되고요. 네. 90년도에 임관해서 군생활 네. 약 한 23년 정도 하고 네. 전역한 이후에 여기 산림청에 다시 입사합니다. 군에 있을 때는 네. UH-1H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한 2,400시간 정도 탔습니다. 휴이? 네, 맞습니다. 네. 하시다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차이가 많죠.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게 더? 산림청 형비들은 순간순간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산림청이 어떻게 보면 좀 고난이도인 걸 많이 수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걸 좀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임무를 수행하는 난이도 면에서는 산림청이 조금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스카이크레인이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S64 헬기로 물 담수량이 한 8,000리터 정도. 우리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들은 가장 많은 물을 담수하는 헬기입니다. 그러면 다 레이팅은 다 있으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S-64하고 네. 수련 헬기는 한정 레이팅이 있어야 되고 대부분 다 그 대기 면장과 그다음 사무용 조종사 네. 그다음에 일부 조종사들은 이제 운송용 면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지금도 출동 나가세요? 예, 당연하죠. 우리가 네. 이제 매일 출동 대기 테스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일 비행 편성을 해서 네. 그 조종사들은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팀장 그분 원래 조금 쉬고 이런 거?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게 이제 까모프 헬기라고, 그쵸? 네, 맞습니다. 미국산 헬기 같은 경우는 이 테일에 네. 테일로터가 있어가지고 회전을 하면은 반토큐 현상을 해서 머리가 돌아가는 거를 뒤에 꼬리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동축 방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 토큐 현상을 상승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테일로터 없이 요 동축 방지 로터를 이용해서 이착륙이 가능하고 그 다음 바람에 취약하지 않고 또 많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 산림 그 헬기들 운용하는 헬기들 중에서는 산불진에 가장 특성화된 그런 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일 로터가 없으니까 네. 꼬리 날개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러더 이게 어떤 역할을? 동축 반전 헬기도 러더는 있습니다. 아. 근데 러더가 네. 있는 이유가 네.
사이클릭으로 회전을 줘서 항공기 좌우측, 그 다음 앞뒤 하지만 방향전환은 로드를 밟아줌으로써 좀 더 신속하게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요거는 움직입니까? 요거? 아, 요건 안 하고. 아, 요건 안 하고. 아세를 잡아주는 스테빌라이즈 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물을 잠수하는 스노클이라는 그 형태의 장비인데 여기 안에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물을 지금 이쪽에서 담수를 합니다. 이 탱크 안에 네. 예, 저장이 되어 있고 이 탱크가 3000리터의 물을 담수하게 됩니다. 문짝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물이 전체적으로 다 투하되고 그 다음에 반반 또 투하할 수도 있고 항상 동시에 다 열어서 물을 한꺼번에 떨어뜨려서 좀 효율성 있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얕은 데서 물을 담수하다 보면 수초 같은 경우가 이게 막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담수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시 떠가지고 상태를 보고 그 전혀 안 된다 그러면은 복귀를 해서 다 제거한 이후에 다시 출동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폼 탱크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물을 담수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폼을 이제 어느 정도 섞으면은 네. 이제 우리 그 퐁퐁처럼 물 속에서 이제 퐁퐁 역할을 네. 해서 그게 이제 지면에 뿌리지게 되면은 네. 장기간 그 남아 있으면서 네. 산불이 불이 확산되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폼을 사용하게 됩니다. 첨가제 같은 예, 그래서 역할이네요. 무독성, 친환경 소재에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 지상에서 지나가는 인원들이 그 폼을 맞아도 문제 없도록.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네. 겨울에 영하에 네. 물을 뿌렸을 때 이게 눈이 될 수도 있잖아요. 투하할 때는 많은 양이 떨어질 때는 그렇진 않은데 단지 이제 이 스노클이 네. 여기가 다 어는 수가 여기 부분이 얼어가지고 물이 고드름이 이렇게 쭉 형성돼서 물이 담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와서 히팅으로 전부 다 녹여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히터를 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 히터를 달아도 이제 물을 담수해서 물을 막 빨아들인 상태에서 네. 이동하다 보면은 네. 영하의 날씨에 이 물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흘리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게 이동하면서 얼어버립니다. 근데 얼어버리고 나니까 히팅이 아무리 해도 안 되네. 히팅보다는 예. 어는 속도가 더 빨라서.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 무전 장비들 네. 각종 계기들이 장착되는 곳이고 네. 여기 이제 보면 좌석에 이제 승무원들이 앉아서 네. 임무 수행하는데 통상 산불 지날 때는 네. 승무원들은 탑승 안 하고 조종사 두 명만 탑승해서 임무 수행합니다. 만약에 인원이 탑승하게 되면은 이 좌석을 이용해서 탑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 큰 장비 이게 네. 그 물을 빨아들이는 네. 그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 펌프가 소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어플러그를 꽂고 그 소음을 방지하더라도 엄청나게 소음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어떻게 보면 난청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화물 운반할 때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떼서 화물 키트를 장착하려고 여기로 이제 화물을 운반하는 장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진짜 네. 컸는데 예, 안에는 네. 좁죠. 네. 네. 이것도 지금 툭 튀어나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마스터가 네. 있는 트랜스미션이 있던 네. 있는 자리라서 여기 가서 아무래도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에어컨 같은 건 나오나요? 네, 그 바깥에서 공기 들어오는 송풍기, 이안공기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예, 우리 까무펠기로는 러시아제다 보니까 거기가 에어컨 없습니다. 네. 다
봤던 거랑 느낌이 거의 똑같네요. 예, 네, 거의 네. 똑같고 90년도에 이제 차관으로 이제 들어온 헬기다 보니까 90년도부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많이 낡았죠. 상품 지나는 데는 이 항공기만큼 특성화된 항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CH-47을 대체 기종으로 이제 그 모델 234로 도입하게 돼 있는데 그 항공기가 이제 또 많이 도입되게 되면은 또 이 항공기만큼 이제 대체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이제 손에 있고 새로 배울 필요 없이 네. 네. 네, 보니까 막 러시아어도 네,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영어도 있고 영어는 이제 네.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장착한 거고 기존에 이제 이렇게 달린 여기 네, 네. 이런 것들은 네. 다 러시아 네. 그대로 장착 장비 그대로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장착하거나 편리해서 그 영어를 갖다 붙인 겁니다. 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또 러시아로 그러네요. 예, 그 피데이 장비라 그래서 현재 있는 우리 위치하고 내가 가야 될 방향, 그 다음에 항공기 관련된 장애물 정보 그런 네. 것들이 다 여기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제실에서 아까 보셨겠지만 네. 관제실에서 우리 항공기 위치하고 또 필요하면은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또 항로를 그어줍니다. 그럼 그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은 뭐 가서 이 상품 지나가면 좀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뭐 항법 하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그래. 오로지 그냥 상도를 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또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비가 네. 지금 좀 더 고도화돼야 되는데 현재는 네. 이제 요만한 네. 모니터로만 그 화면을만 보고 있는데 네.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킬 거는 네. 이것보다 조금 더 큰 네. 그 탭을 이용해서 그렇네요. 모든 여기 제공되는 모든 정보가 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편하겠다. 아,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네. 호이스트라고 네. 요 장비가 네. 지금 여기서부터 그 쇠 라인이 연결돼서 네. 여기서 조작을 하면 라인이 쭉 되는 지상에까지. 그래서 지상에 그 들것을 인명구조로 갔을 때 들것이 있으면 들것을 따라서 쭉 올라와서 기내로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수 있는 그래서 요 장비는 순수하게 이제 그 인명구조 그 역할만 수 있는 까모파하고 다니는 그 케일에 있는 그런 항공기. 그리고 우리 현재 지금 보시는 저 탱크, 이게 8000m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탱크가 되겠습니다. 여기 탱크고, 그 다음에 이게 스노클을 통해서 물을 담수를 하게 되는데, 통이 엄청나게 크죠. 진짜 크네요. 네. 이 항공기는 약 40초 정도면은 여기 8000m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정도로 엄청 그 성능이 우수한 항공기입니다. 특히 이제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안 비킵니다. 이렇게 쭉 불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오, 진짜요? 네, 이렇게 쳐다보고 실제 독수리가 옆에 같이 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진짜요? 네. 공교롭게도 그 울진 산불이 22년도에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나갔었거든요. 출동 지시를 받고 뭐 산림청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이거는 네.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었어요. 야 이거는 안 된다. 전 항공기 다 동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